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 안 하죠? 결혼 안 하는 원인 중에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그 신부 측에서 보거나 누가 봐도 저 사람한테 결혼했다는 생활고에 시달리겠다. 남의 딸 데려다가 맞벌이 시켜가지고 잘못하면은 죽으라고 둘이서 고생만 하겠다. 뭐 이런 걱정 하겠죠? 근데 국민 배당금이 모든 사람에게 150 나온다면 쟤들이 결혼해도 300은 나오잖아. 300은. 300은 매월 보장이 되잖아. 그럼 결혼하는데 1억을 주잖아. 또 주택자금 2억을 무이자로 주잖아. 그러면 애 하나 나면 5천만 원을 주잖아. 결혼해가지고 망할 사람 하나도 없고 생활비 때문에 싸울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맞아, 맞아. 이거를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줄 알고 공약을 내놔가지고 30년 만에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요즘 허객 명의가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왜? 삼성이 저렇게 되고 나니까 상속세 폐지 운동을 저 사람이 왜 30년 전부터 저렇게 했던가? 맞아, 맞아.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근희 씨가 돌아가기 5, 6년 전에 내가 강의했죠? 이근희가 팍 쓰러진다. 그게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고 그랬는데 5일 만에 쓰러졌어.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랬어? 빨간 마크로 바꿔야 된다. 청색 마크는 신뢰를 주는 마크. 안정을 표시하지만 빨간 마크로 왜 바꿔야 되냐? 이근희 씨가 쓰러질 것이다, 곧. 그러니 빨리 빨간 마크 도전. 삼성은 지금 도전장을 내놔야지 새로운 그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이재용 시대를 선언해야 된다. 그런데 이근희 씨가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고 했는데 5일 만에 쓰러졌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이야기한 대로 5일 만에 이근희 씨가 쓰러지고 이재용 씨가 왔잖아. 그럴 때는 빨리 마크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제 안정이 아니고 도전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전으로 바꾸라 하니까 안 바꿨어. 그러면 내가 이 150만 원 주는 거또 여기만 주나? 코로나 긴급 자금. 그러죠? 코로나 자금을 18세부터 1억을 均등하게 모든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랬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코로나가 뭐 그렇게 오래 가겠냐? 그뭐 때문에 1억이 필요하냐? 이랬겠죠? 이거 1,200만 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 아니, 뭐 장사하는 사람만 피해보는 줄 알아요? 직장에서 쫓겨나온 사람, 뭐 대한항공 다니다가 비행기 조종사도 놀게 되고, 뭐 스튜디오에서도 놀게 되고, 비행기가 많이 안 움직이니까, 뭐 이런 공장에서 나가봐, 뭐 회사에서 나가, 뭐 이런 사람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18세 이상 1억을 주게 되면, 보통 자녀 18세 이상 3명만 데리고 있으면 집안에 한 5억이 들어와. 가계 부채 1600조 있죠? 가계부채에 이게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연간 100조야. 이건 누가 부담하죠? 국민이 부담해. 각자 부담하잖아. 그러니까 서민들은 빚쟁이의 길에 들어섰어. 이게 계속 늘어나, 이게 매년. 왜? 이자 때문에. 그러면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갚아도 자꾸 늘어나.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요걸로 해결이 돼. 그 5억씩 들어오면 은행 부채가 있는 사람은 선착순 까지겠죠. 돈을 지급할 때 집을 담보로 은행 부채가 있는 사람은 정리가 되면서 돈이 나와. 그 얼마나 좋아? 그 은행 부채가 다 정리되겠죠. 그러니까 서민 가계 부채 1600조가 매년 100조씩 이자가 나간다면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있나?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거를 해결 못하고 있죠?
근데 나는 이걸 단번에 해결하죠. 네. 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가 뭐가 양호하죠? 국가부채가 40%야. 국가부채가 40%대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한국. 일본은 국가부채가 몇 프로예요? 238%야. 이거 끄트머리 숫자만 해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우리보다 200%가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계산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민간 부채가 50%도 안 된다. 우리는 민간 부채가 97.9%야. 그러면 우리는 이자 부담하게 돼야 하는데, 근데 국가 부채는 무이자야. 국가 부채 이자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국가 부채는 무이자니까 국가가 차라리 부채를 끌어안고 돈을 찍어서 양적 완화를 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적 완화를 2000조를 찍어서 이거 해결하겠다는 것이 양적 완화 찍은 돈이 1억씩 돌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18세부터 1억을 주는데 미성년자는 돈이 어머니나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가. 미성년자들. 무슨 이해가죠? 왜 미성년자가 1억 찾아가 막 쏘고 다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부모가 관리하는 거예요. 부모가 빚 갚는 거지. 결혼할 때 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앞으로 몇 년 더 고생해야 돼. 내년은 거의 그렇게 상태. 금년에는 보험 마이너스 통장 뭐 적금 해약 이런 걸로 살아가. 내년에는 달러 빚을 얻어야 돼. 달러 빚.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그야말로 생시옥이야.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는 22년은 완전 화탕지옥이에요. 그렇게 코로나 환자는 급증해서 올라가요.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1000명 미만으로 끝날 것 같이 보입니까? 코로나도 계속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그러면 백신이 언제 나와요? 내년에 나오겠지. 그 내년에 오는 백신이 내년부터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다음 대선까지는 살얼음판이에요. 알겠죠? 이런 정세를 미리 내다보고 국민들이 아비규환이 안 되도록 공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알겠죠? 1억씩 주는 이런 자금은 2000조 정도는 적각 줘야 되니까 뭐 미적미적하고 주는 거 아니야. 적각 국민들 통장에 탁 찍혀야 되니까 이거는 양적 완화로 간단해. 국가에서는 무이자로 국민들한테 이 이자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개인들 100조를 안 내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돈 찍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놀아주겠다는데 뭐 인플레가 생겨요? 죄송합니다. 달러하고 한국 돈은 아무리 찍어도 인플레가 안 생겨요. 왜? 이게 휴전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휴전선이 있는 나라에는 돈만 찍어내도 그러면 돈이 인플레가 안 생겨. 왜 그러냐? 돈이 지하실로 다 들어가. 5만 원짜리 찍어주죠. 5만 원짜리가 행방불명이야. 돌아다니지도 않아. 그저 은행에서 나가면 어디로 숨어버려. 인플레 생길까? 인플레 생겨요?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경기는 살아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보다 에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플레이션이 문제점을 내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에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은 약간 있어줘야 경기가 활성화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펌프에 물을 붓는데 바싹 마른 펌프에 숟가락으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 숟가락씩 넣어. 그럼 맨날 져서 헛일만 하고 있는 거야. 경제 안 살아. 무슨지 알죠? 그냥 대하로 가져와서 그냥 한 바가지 그냥 펌프 마른 펌프에다 왕창 부어가지고 디리따 흔들면은 디리따가 어디 나란 말이야 이게.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나기는 서울에서 났는데 자라기를 진주에서 자라나니까 디리따가 뭐 경상도 말인지 서울 말인지 모르겠네. 디리따 저음에는 그냥 물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숟가락 흔들어봐 또 한 숟가락 이게 정부 정책이에요. 뭐 코로나 자금을 뭐 100만 원 미만 몇십만 원 40만 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밥 사 먹고 술 먹어버려.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려면 지속적인 1억 150만 원 이런 걸 영구적으로 줄 때는 국민들이 계획을 세워. 야, 내 직장에서 나가면 아마 걱정 없다. 생활비는 매달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요 돈은 통장에 코로나 통장이 별도로 있어야 돼. 요 배당금 통장. 배당금 통장에는 1억이 들어있든 안 찾아 쓰든 10년을 안 찾아 쓰든 그 돈은 압류가 되나 안 되나? 국가도 압류할 수가 없어. 민간인도 압류할 수가 없고 세금도 국세청도 압류할 수 없어. 왜 그러겠어? 그거는 생활자금이야. 생활자금은 탓지 않아. 그 다음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가정집에 가서 가산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일은 없어. 가족의 살림살이를 경매해서 가져가는 제도 없어요. 내 말 알겠어요? 뭐 집에 이제 저 청소년들이 있는데 돌아가지고 살림살이 피아노 뭐 이런 걸 칠고 나가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망하는 길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바다 망하든 뭐를 하다 망하든 그 사람의 살림살이 절대 자식들 보는데 가져가면 국가는 더 손해를 봐. 그 청소년들한테 그런 상처를 전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온난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민간인들한테 그런 법을 줘가지고 돈 문제로 그냥 남의 집 살림살이 쓸어가는 그런 걸 아직도 외정 때 하던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은 밥 먹고 뭐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절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 알겠죠? 네, 그래서 오케이.